안녕하세요. 오늘 진단과 처방 코너에서는 만성적인 경기부양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에 제가 펴낸 3년 환급은 없다란 책을 보시면은 가계 부채를 2014년 기준으로 1,081조 원으로 추계했습니다. 물론 그게 전제 조건은 대단히 과소축에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깔고 1,081조 원을 밝혔고요. 이 가운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7%에 해당한다. 그런 내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최근에 2018년 김세직 고재헌 서울대 교수분들이 한국의 가계 부채 수준을 거의 최초로 실질적인 그런 추계치를 뽑아냈습니다. 그 추계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 누구도 포함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전체 보증금을 포함을 했습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전체 보증금이 78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가계 신용대출인 1,451조 원을 포함하면은 2017년만 하더라도 한국의 가계 부채가 2,201조 원, 2,200조 원을 넘어선 거죠. 2,201조 원에 해당하고 2016년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2,078조 원에 해당합니다. 2,201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라고 이렇게 보면은 국내 총생산인 GDP 대비 12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127%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127%는 세계에서 호주, 스위스, 대한민국이 1등 국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 가지고 가계부채가 가장 높은 나라에 대한민국과 호주와 스위스가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GDP 대비 80%를 넘었으면 상당히 주의해야 될 가계부채 수준이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127%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낭비를 한 것도 안될 텐데 왜 이렇게 급증을 했느냐? 참고로 여러분 보시면은 전세 보증금을 빼고 우리나라가 2004년도에 규모가 약 460조 원 정도 규모였으니까 2년 4년 또 494조 원입니다. 494조 원이니까 순수 신용 가계 부채만 하더라도 2014년 한 10년 사이 2.2배가 증가한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이 굉장히 예리한 지적은 지난 20년간 만성적인 경기 부양책, 특히 저금리 정책을 통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낳은 가장 큰 결과물이 가계부채의 급증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기 부양책에 계속해서 의존해가지고 경제를 운영해가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은 금융위기의 끝자락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번 보고서의 가장 큰 의미는 첫 번째는 우리 가계부채가 2,200조 원 정도에 달하는 것, 그리고 세계 1등 수준의 GDP 대비 127%에 달했다는 것, 그 원인이 만성적인 경기 부양책이 큰 몫을 담당해 왔다는 것. 올해도 492조 정도의 초거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9.7%가 증가한 액수고 복지 예산은 12%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정부의 살림살이는 매년 7.9% 정도를 증가해 왔습니다. 나라 경제가 2%, 3% 정도가 증가하니까 더 많은 돈을 조세와 준조세로 정부가 흡수해서 정부가 사용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버린 셈이죠. 어쨌든 이번 결과를 보면서 우리 정책 당국자나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당장은 고통을 외면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만성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쓰게 되면은 상당한 부작용을 감내해야 되고 그 부작용의 끝자락에서는 경제 운영에 큰 부담을 주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과할 정도로 지금 가계부채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향후에 미국이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6차례 정도 더 금리를 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금리 상황 속에서 막대한 가계부채와 그리고 국가부채를 짊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헤쳐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가슴이 좀 무거워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정책, 지금이라도 또 건강한 그런 정책을 위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